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오늘 종목 한번 볼 건데, 검색기에 뜬 종목 한번 볼게요. 우선 한국 가구 볼 건데, 요게 가구 대장주잖아요. 근데 검색기에 떴으면은 잘해도 괜찮고, 지금 테마도 괜찮기 때문에 요거 한국 가구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거래량이 심상치 않죠? 여기 앞에 보면은 역대급 거래량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터졌어요. 매집이겠죠? 크게 보면은 여기만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. 지금 요거 잘해도 괜찮고 테마도 괜찮거든요. 지금 윗골이 계속 숭숭숭 달리고 있죠.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윗골이 잡아먹는 양봉이 떴어요. 여기 보면 여기 상승 장악형이죠. 지금 요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떴어요. 그래서 뭐 주봉상 추세도 괜찮고 일봉상 보더라도 추세가 좀 돌아갔죠. 이렇게 추세가 돌아갔어요. 그래서 뭐 여기 거래량이 없는데 이렇게 운전이 되는 거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얘도 관심 정보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죠? 지금 이러한 추세가 있어요. 거래량이 들어왔고 아직 오늘 슈팅이 나왔는데 18%까지 나왔네요.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돼서 한번 패스하고요. 화일 약품 볼게요. 얘도 거래량이 안 들어왔죠? 그럼 패스하는 거예요. 현대 부천액 보면은 캔들이 지금 오늘 거래량은 안 들어왔는데 어제 거래량이 들어오고 오늘 눌러준 것 같아요.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개미털기 어떤 것 같아요. 그래서 현대 부천액 또 한번 추가해 볼게요. 현대 부천액 어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없는 거는 잘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어제든지 오늘이든지 거래량 터진 종목에서 해야지 단타도 맞을 것 같아요. 관심을 받았다는 거니까. 우리 토박스 코리아 오늘 거래량 들어왔죠? 그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토박스 코리아 지금 추세가 있고 거래량이 터져 있죠? 그리고 월봉상 보면은 바닥권에 거래량이 터진 거 보니까 요거 조금 들고 와도 물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주봉 보면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? 주봉도 괜찮고 지금 요 우리가 만든 지표 지금 요게 빨간색으로 바뀌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게 매집 구간이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.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토박스 코리아 재료도 있어요. 재료도 아기상어라고 삼성 출판사가 대장이긴 한데 우선 토박스 코리아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기 가족 추가했네요. 그리고 티플렉스 볼까요? 얘도 지금 근데 슈팅이 한번 나왔죠? 오늘 보면은 4%까지 갔다 왔네요. 디플렉스 얘도 내일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오늘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은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. 요거는 미중 무역 관련주인데 지수가 하락할 때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. 희토류.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락했으니까 내일 반등하는 거 보고 한번 요 유니온이랑 요 희토류 쪽 미중 무역 관련주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. 우성 사료도 요거 희토류랑 엮여가지고 지금 상한가로 먹었거든요. 사료랑도 엮이고 안철수랑도 엮이고 뭐 아무튼 웅지 시크미 볼게요. 요것도 거래량이 좀 아쉽네요. 동양 얘도 거래량이 안 들어왔죠 아직. 둘 얘도 우상향 하는데 거래량 안 들었네요. 우리정금 추세 굉장히 좋죠. 지금 거량이 없는데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 보니까 팔개미도 다판것 같아요. 우리종금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종금 넣어볼까요? 금융 쪽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상향 하고 있고 지금 누군가 들어와 있고 지금 거량은 안 터졌지만 뭐 거량 터지면 급등하겠죠? 큐캐피탈 지금 거량이 늘고 음봉인데 지금 위로 가고 있네요. 얘도 뭐 있는가 보네요. 큐캐피탈 얘도 넣어줄게요. 우선 월봉상 보면은 얘도 바닥 구간이죠.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네요. 많이 터지고 주봉으로 보니까 추세가 우상향 하고 있네요. 우상향 거래량도 터지고 우상향 얘도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선 요 현대부천에 누군가 지금 신용을 걸고 있는데 여기 세력인지 개미인지 지금 안 밀리는 거 보니까 세력이 누가 지금 요거 신용 걸고 있죠?
그리고 보면은 KCT는 이거 로지스트 관련주인데 잠겨있네요. 얘는 한번더 봐야 될것 같고, 박님 얘는 밑으로 한번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. 얘는 여기서 매집하고 또 매집을 했네요. 우선 갭은 메우러 올것 같아요. 이거는 갭 메우러 올것 같고, 우선 요 매물대 위에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누가 매집하는 것 같아요. 매집했나 봐요. 지금 요 선행스팬 위에 있죠. 지금 매물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터진 거 보니까 누가 지금 요거 작업치고 있네요. 아이크래프트에도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. 요갭 돌파 보면 세력을 알수 있어요. 매집은 요때 했고 돌파 갭 하면서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. 보통 이런 식으로 매물대 위에서 돌파기 파는 것 자체가 세력이거든요. 근데 이거 여기서 팔아먹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, 그쵸? 지금 돌파기 한몇 프로 안 돼요? 아, 좀 되는구나. 한 4, 50% 되네요. 뭐. 근데 이미 출발한 것 같죠? 출발. 이건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크래프트. K사인. 얘도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? 거래량 안 터졌어요. 만약에 여기 들어온 세력이 팔아먹으려면 거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달거나 뭘 해야 되거든요. 개미한테 넘겨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. 이것도 K사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, 한빛소프트 윗골이 달았네요. 거량 터지고 윗골이 뭐 팔아먹을 수도 있죠. 한번더 보는 거예요. 이런 거는 M게임 지금 매물대 소환 과정인 것 같네요. 지금 M게임도 요게 메타버스 관련주죠. 근데 한빛소프트가 낫죠. 메타버스 관련주 하려면. 둘다 근데 오늘 슈팅이 나와가지고 미래에셋 벤처 얘는 마켓컬리 관련주 맞죠? 얘도 여기 팔아먹은 거면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네요. 얘도 한번더 보고 양봉해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손오공 아기상어 관련주인데 위에서 고가놀이 이쁘게 하고 있네요. 오늘 슈팅 한번 나왔네요. 11%까지. 그리고 현대퓨처넷 봤죠? 현대퓨처넷 들어가 있고 웅진싱크빅 교육주인데 지금 여기서 거량 터지고 음봉에서 개미 턴거 같죠? 여기 들어온 세력이 못 나갔어요. 지금 오늘 한번 슈팅 한번 냈는데 재료가 확실히 뭐 윤석열 관련주죠. 웅진싱크빅이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쯤 한번 다시 볼게요. 지니틱스. 얘도 고가놀이 하고 있죠? 지금 어제 거량이 들어왔네요. 얘도 고가놀이 하고 있고, 얘도 슈팅 하면은 나올 것 같은데, 안 밀리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, 뭐 딱히 재료가, 얘가 애플 뭐 피빅 관련주죠? 그때 한번 올렸었는데, 그때 슈팅 한번 나오고, 얘는 한번 더 지켜볼게요. 그리고 KCT 아까 봤던 거고, 대선주 한번 볼게요. 성문전자 여기 거량 지금 매집했죠. 매집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가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돌파갭 했죠. 돌파갭 하고 세력인 거 확인했고 지금 여기 지지하는 거 보니까 얘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성문전자 너 대선주죠. 그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대선주. 그리고 보혜양조 여기서 거량이 터졌네요. 터지고 5일에 신고가를 냈네요. 이것도 뭐 바닷고가 아니라 지금 매집은 되어 있죠. 지금 역시계 곡선을 한번 보면 역시계 곡선 보면은 지금 여기죠.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주식이에요. 여기면 이게 이쪽으로 가면 거래량은 증가한 주가 안 올랐다. 그러면 한번 매수해보를 적힌 것 같아요. 보통 요게 역시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. 이런 식으로 역시계 방향으로. 그럼 여기 있으면 일로 가겠죠? 그러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매수해서 한번 지켜보면 돼요. 이렇게 삥돌 때까지 지켜봐도 되고. 뭐 보양도도 괜찮네요. 차트 이것도 밀리지 않으면. 근데 거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면 요런 거한 며칠 기다리면 괜찮은데 지금 저희는 단타 종목을 고른 거잖아요. 그래서 거래량 들어오고 내일 반응 있는 종목을 한번 볼 거예요. 현대약품,
요것도 지금 우상향 하고 있네요. 우상향 하고 있고, 요때 매지봉이 들어오고, 야금야금 가는 거 보니까 개미는 다 털린 것 같아요. 이것도 약품 쪽 보고 싶은데, 근데 거양이 들어온 후에 보는 게 낫겠죠? 우진, 이것도 이낙연 관련주인데 지금 이렇게 추세가 돌아가고 있죠. 그리고 거래량이 며칠 전에 터졌네요. 금요일 날 터지고 지금 매물 때는 많이 소화한 것 같아요.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이낙연 대장주 제가 다시 올릴게요. 우진이 대장이 아니어서 대선주는 대장주 하는 게 맞거든요. 그래서 대주산업 이런 거는 대장이죠. 대주산업 지금 윗골이 달았네요. 오늘 거래량도 들어오고 한 10배 정도 터졌어요, 거래량. 그러면 이것도 넣어주는 거예요. 거래량 터졌으니까 넣어주는 거예요. 대선주기도 하고, 뭐, 세종시 관련주. 그리고, 엔지캠 생명, 뭐, 과학이라는 종목인데, 거래량이 안 들어왔죠? 얘도 한번 더 지켜보는 거예요. 관중에 넣고. 일성 신약. 요때 매집봉이 보이네요. 요게, 뭐, 증백 종목도 아니고, 뭐, 매집은 잘 되어 있네요. 매집은 잘 되어 있고, 월봉상 보면은, 와, 이거, 매집이 상당한데요? 지금 윗골이 이렇게 달린 거 보니까, 누군가 지금 들어있네요. 일성신약? 주봉 보더라도, 좀 삼각수렴이죠?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돌렸어요.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바이오, 뭐, 제약, 요쪽 괜찮을 것 같은데, 요것도 하나 넣어줄게요. 이거는, 단기 종목은 아니고, 거래량이 안 들어왔어요. 근데, 월봉 주봉상 이쁜 거 보니까, 요것도 한번, 카모스타트 뭐 그쪽인가 보네요. 이것도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 종목. 네, 감사합니다.